자, 헝그리의 마스 스톤 듀오 토너먼트 결승전 1경기 1세트 시작했습니다. 그 스톤연 듀오 팀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행 선수가 전사, 손님 전사를 택했고, 아, 소기메스코 선수도 역시나 손님 전사처럼 보이죠? 일단 손패는 손님 전사처럼 보이는데, 예예. 이러면 어느 타이밍에 누가 손님을 푸느냐, 손님으로 광전사를 어떻게 키우느냐, 거의 이런 매치업이 될 거라 지금 손패 들어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마음에 안 드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기가 있어서 일단 무기를 차고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고, 네네. 이제 소고기 메세코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필드에 나갈 게 없어요. 아, 나갈 수 있는 하수인이 없다. 네. 무기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턴을 넘기게 됩니다. 자, 일단 잔인한 감독관에서 들어오고, 네네. 딜도 누적시켜주고.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카드 한 장으로 마격, 마무리 일격 들어왔고요. 고통의 수행세 나왔거든요. 네. 뭐 일단 내서 드로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고통의 네. 수행사제 이후에 내면의 분노 사용을 할까요? 지금 이렇게 나가면은 일단 드로우를 한 장밖에 못 보기 때문에 내면의 분노를 써서 드로우를 두 장 봐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역시나 마무리 일격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추가 드로우 끊어줍니다. 드로우 보면 안 된다. 어, 그리고 소기메스코 선수는 또 난투가 되게 들어있네요. 일단 요즘 난투, 방밀, 방패 막기 등 일단 어그로 덱을 견제할 수 있고 손님을 정리할 수 있는 카드들을 많이 넣거든요, 지금. 네. 자, 일단 마음에 안 드는 선수도 마격을 사용해주네요. 그럼 서로 카드 한 장씩만 들어간 상황, 이 상황에서 마음에 안 드는 선수 이제 도끼를 들었다가 살짝 놨는데, 자, 이번 타이밍에 도끼를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방어도를 올려야 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방어도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무기는 잘못하면 이제 다음 턴에 죽음의 이빨이 올라오거나 하면 무기를 바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코스트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방어도 증가가 훨씬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이신 대로 방어도 증가를 선택을 하고 턴을 넘겨줍니다. 자, 격돌. 격돌 드로우. 하지만 사용해도 지금 드로우를 못 보거든요. 네, 손패가 뭔가 애매해요. 네, 애매해서 지금 또 이거 이러다가는 그냥 영웅 능력 한번 사용하고 넘겨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지금 사실 사용할 손패가 그땅 맞죠. 아, 전투 경로. 전투 경로 한 장 그냥 사용합니다. 죽음의 이빨도. 이러면 코스트가 약간 아깝죠. 코스트 1만 더 있었어도. 자, 여기서 광전사. 광전사. 사실 여기서 지금 광전사 그냥 나가기도 힘들고 나가기도 어렵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거기다 전투 경로도 못 사용하고. 자, 이러면 지금 서로 두 선수 다 좀 애매한 상황인데. 자, 글쎄요. 이렇게 되면 멀리 보는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아, 멀리 아, 본다. 일단 내려쳐서 방어를 깎아주겠다. 차라리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선패가 바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때려주고. 자, 일단은 딜 5딜까지 넣어준 상황에서 광전사. 거품문은 광전사가 두 장, 거기다 워송, 소용돌이까지. 일단은 선패 네. 딜카드가 굉장히 많이 모여는 있는데 타우리산만 나오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선수 여기서 먼저 타우리산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타우리산을 그냥 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타우리산? 네, 일단 타우리산을 내서 코스트를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돌아간다고 치면은 여기서 방어구 제작자가 나가야 되는데 방어구 제작자의 재료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타우리산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죽음의 이빨을 강제로 사용하게 되는 것도 있죠. 네. 네. 자, 격돌로 들어오 보고. 자, 격돌 카드 한 장 들어오. 손님이 나오면 아, 내면의 분노. 일단 여기서 가장 베스트 카드는 손님이었고 손님을 예. 풀어줄 수 있으니까 손님이 가장 좋았는데, 이러면은 죽음의 이빨이 그냥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쪽에서는 자, 마음에 안 드는 선수 마무리 일격. 아, 계속해서 아쉬운 상황. 둘 다 손패가 그닥 좋은 손패가 아니기 때문에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자, 역시나 이번 턴도 하수인과 방어도만 올려주는데, 여기서 먼저 나왔는데 손님 나왔어요. 자, 또 8코스트이기 네. 때문에 이번 턴에 아마 워송과 뭐 손님 내면의 분노까지는 이용할 수는 있는데 약간 또 두렵죠? 네, 두렵죠. 일단
카드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난투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할 거고 예. 여기서 바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기서 잘못되면 거품 무는 광전사의 재료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쉽게 불릴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과감한 판단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역시나 고민은 되죠. 네. 아, 이 지금 손님 풀 수는 있는데 상대방에게 너무 킬각을 주는 게 아닌가. 네. 하지만 달립니다.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자, 토기메스코 선수 여기서 손님이요. 하나. 손님을 불려주고 있고요. 손님 세 마리까지. 이러면 내면의 분노를 사용했는지까지 봐야 되거든요. 안 쓰는 것 같죠? 자, 공격 들어가고 이러면 내면의 분노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세븐 선드로. 자, 이러면 전쟁 노래 사령관, 불안정한 굴, 소용돌이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 돌렸다가 손님이 그냥 불어나거든요. 그렇죠. 자, 이것도 애매해져서 잘못 냈다가는 큰일 나는 상황이 나오니까 자, 고민하고 있고요. 자, 전쟁 노래 사령관 굴 광전사. 지금 킬각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살짝 말이 없었던 아. 자, 이러면 그쵸. 소용돌이 돌아가고 소용돌이가 두 번 돌아가기 때문에 두 번. 지금 현재 킬각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18등. 여기서 손님이 상대방 필드가 7마리까지 채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소용돌이 돌게 되면은 7 데미지 플러스 킬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네. 저 9를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또 2 데미지. 그러니까 총 9 데미지 플러스에 무기까지 있거든요. 이번 턴 킬각이 나오게 되죠. 네. 이러면? 이러면 나왔죠. 자, 마음에 안 드는 선수 킬각 정확히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사실 고통의 수행사제도 공격해서 공격력 2가 플러스 되기 때문에 공격 커맨드만 잘 내렸으면은 그렇죠. 이번 턴에 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수천년 듀오 팀의 마음에 안 드는 선수가 손님 미러 매치를 먼저 승리를 따내면서 1대0으로 세트 스코어 먼저 잡게 되네요. 일단 아무래도 손님이 가장 졸업시키기 좋은 직업이고 빨리 기선 제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손님을 먼저 사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나 그 손님의 그 카운터는 손님이다. 네. 예, 손님 대 손님 미러 매치를 이기고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먼저 수천년 듀오 팀에 마음에 안 드는 선수가 1세트 먼저 따라갔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선수는 이제 전사를 졸업시켰기 때문에 흑마법사와 사냥꾼이 네. 남은 상황입니다. 이제 하지만 손님은 언제나 1승을 거둘 수 있는 거의 필승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손님을 졸업시키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죠. 먼저. 그러면 소기메어스코 선수는 전사를 선택할 것 같고 이제 전사를 노리기 위해 사냥꾼보다는 약간 흑마법사를 먼저 내놓는 네,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흑마법사가 또 어떤 직업군의 이제 네. 류의 덱인지 네. 예,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니 아크인지 아니면 뭐 거인능마인지 네. 아니면 약간 섞은 악거인지 네.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사실 악거처럼 이제 광역기가 많은 덱이면 괜찮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매치 확실히 마음에 안 드는 선수는 상대방의 손님 전사를 카운터 치려고 덱을 준비를 네. 할 것 같고요. 소기메스코 선수도 손님 전사를 다시 한번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예,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사실. 사실 다른 대회도 그렇지만 손님 전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1승 필승 카드다. 1승을 무조건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네 사용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바로 경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결승전 1경기 2세트 바로 만나보시죠. 자, 결승전 1경기 2세트 시작됐습니다. 현재 1대0으로 수천년 듀오 팀의 마음에 안 드는 선수가 1세트 따낸 상황인데 자, 사냥꾼 대 사냥꾼 미러 매치인데 네,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소기메스코 선수는 돌진 양꾼처럼 보이고요. 네, 일단 돌진 양꾼처럼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선수 약간 불목기가 보였던 걸로 봐서는 미드레인지 양꾼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미드냥 대 돌량. 네, 미드냥 대 돌량이면은 미드냥의 템포를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의 승부라서. 그렇죠. 그런데 소기메스코 선수 1코스트 2마리 늑대인간과
역시 소고기 메스꺼. 네, 소고기 메스꺼. 네, 그러니까 닉값이라고 하죠. 네, 닉값하죠. 일단 이렇게 되면은 소고기 메스꺼 선수가 이제 엄청 빠르게 달릴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상대방이 혹시나 뭐를 폭덧 등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 올빼미까지 사용. 아, 그리고 바로 제거해 주네요. 제거를 하네요. 본체를 때리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사실 개풀을 써야죠. 상대방 돌진양꾼인 거 확인했고, 굉장히 좋은 판단이네요, 네. 역시. 일단 개풀을 지금 손에 들고 왔는데, 일단 이 양꾼끼리는 먼저 풀리는 쪽에서 이제 수비적으로 개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풀을 들고 온 것 같아요. 자, 이러면 벌목기 바로 칼같이 올라와 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유령들린 거미. 거미와 영웅 능력을 사용할 것처럼 보이고, 이제부터 상대방 명치만 보이죠. 네, 명치를 때려야죠. 계속 때려야죠. 자, 본체의 체력 20까지 떨어지는 상황. 자, 여기서 야생의 벗. 그러면은 공격하고 개드릴 프로라를 사용을 하겠죠. 자, 지금 상검 방향 중요하거든요. 상검 방향 하수인들에게 아예 본체. 명치. 자, 나머지 두 발. 명치. 나머지 한 발. 좀 약간 아쉬운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는 이유는 역개풀을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일단 역개풀도 안 맞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필드 정리도 했기 때문에. 예. 자, 이게 대컨셉을 봤기 때문에 덫은 알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다. 이걸 거야. 설마 여기다가 빙덫을 썼겠어. 곰덫? 이런 생각 잘 안 할 거거든요. 그렇죠. 폭덫을 예상을 할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소기메스코 선수인데, 야생의 벗을 사용을 할지 아니면 영웅 능력을 누를지거든요. 지금 야생의 벗을 사용해서 미샤를 발휘하죠. 아하, 레오크. 꼭 이럴 때 레오크가 나와요. 눈치 진짜 없죠. 벌먹기 공격해서 나은화 수인. 아, 그런데 폭덧 때문에. 네. 일단은 2등상까지는 뽑았는데 하필이면 그렇죠. 폭덧이라. 하필이면. 네, 하필이면. 폭발의 덫 발동되면서 필드 정리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6코스트 야생의 벗. 이쪽에서 설마 킁킁이가? 미샤 굉장히 좋죠. 돌량한테 미샤가 최고죠. 네. 사실 여기선 레오크만 아니면 됐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리로이까지. 와, 이거는 거의 극돌량이네요. 네, 완전히 끝까지 달리겠다는데 지금 비전 골렘 쓸 수밖에 없어요. 뚫어야 되니까 이제. 쓰고 뚫는데 여기서 덫이 예상치 못한 덫이죠. 뱀덫. 자, 이러면 이 다음에 개풀이 한번 나와준다거나, 예, 아니면 폭덧이 한번 더 올라와서 필드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건 힘들어 보이고. 자, 징표가 들어온 상황. 여기서 장군과 거미를 내리겠죠. 거미 영웅 능력까지. 일단 필드를 잡았기 때문에 딜은 따라갈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소고기 메스꺼 선수가 무슨 카드를 드로우하느냐. 네,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말씀해주신 개드릴 프로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폭발의 덫도 좋을 것 같은데. 폭발의 덫 나왔어요. 네. 이럼 리로이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리로이. 네. 폭발의 덫. 네, 리로이 정리 당하더라도 쓰겠다. 어차피 상대방 필드인 나수인 전부 다 정리가 되잖아요. 하지만 뭐 거미 때문에 뭐 살아나긴 할 텐데, 그래도 뭐 그 정도는. 네, 어차피 되는 거 그냥. 자, 본체 6 데미지 들어왔고, 여기서 드로우 카드 야생의 벗 한 장 더. 자, 폭발의 덫 깨진 상황에서 여기서 역시나 미샤가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미샤보다도 딜 따라가는 그냥 카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킁킁이.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살상명령 혹은 속사라도 한 장이 더 나온다면은 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속사, 살상명령만 아니면 돼요. 자, 여기서 드로우. 4번! 자, 그러면 또 턴이 한번 넘어갔죠. 예. 여기서 살상명령 나오면 딜카드 성과 들어해봐야죠. 이거는 찾아야죠. 찾아야 됩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일단 때리고 찾겠다. 자, 네, 찾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딜카드가 빙덫. 자, 여기서 자, 다시 넘어와서 이번 자, 턴에 야수 나오면 끝나요. 야수 나오면 끝나거든요 지금. 자, 야수가 카드 한 장 써. 야수가 드로카드. 야수가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 끝났죠. 게임 끝났죠. 아쉬워서 지금 그렇죠. GG를 못 쳤었던 겁니다. 자, 이러면은 바로 한 경기 따라 나왔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돌량이 패배를 해서 미드냥이 승리를 거둔 거죠. 네네네. 야, 이렇게 되면 현재 2대0.
네. 스코어가 맞죠? 예, 2대 0 스코어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2대 0으로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선수가 지금 두 경기를 따라왔고 이제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마음에 안 드는 선수는 이제 윈 이제 흑마법사만 네, 남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기메스코 선수는 사냥꾼 드루이드 네. 전사인데 어떤 덱을 선택했을지 한번 경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마음에 안 드는 선수가 2세트까지 딴의 상황에서 네. 2대 0 상황이거든요. 일단 흑마법사가 나왔는데 말가니스가 보였어요. 아, 말가니스가 보였다는 얘기는 약간 악마 흑마법사 쪽인데 위니아 네. 크기인지 미드아 크기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이러면 위니아 크기네요. 위니아 크기죠. 일단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면 또 달리기 싸움이거든요. 예. 결국은 달리기 싸움이 되는데 자, 저 알을 올빼미를 써서 풀 것 같은데 이거 사실 근데 좀 아까울 거예요. 사실 네, 아까울 것 같아요. 공호소 환사라든가 뒤에 나올 카드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저 알을 깨는 네. 그러니까 침묵을 걸고 나서 잡는 게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일단 뭐 약간 좀 아쉬운 판단이 됐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를 차고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무기를 찬단 말씀은 무기로 화요인피를 네, 화요인피를 잡아주고 어느 정도 필드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잡아줬습니다. 자, 이제 드로우 단검고개사가 한 장 더 들어왔네요. 이거 단검고개사 약간 그냥 버려진 느낌이거든요, 사실. 네네. 지금 필드에 가혹한 화사관이 있는 걸 보고도 단검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 자, 이러면은 소기메스코 선수 필드 위 하수인 두 마리까지 깔게 되면서 초반 필드 잡아준 상황. 자 여기서 카드 한 장 들어 유령 들린 거미 단검이 가장 왼쪽에 들어가는 게 하사관에게 들어가는 게 네. 가장 좋을 텐데 컨트롤 좋아요. 좋네요. 단검 컨트롤 좋네요. 자 여기서 자 이러면 일단 리로이는 못 나가고 예. 자 여기서 거미를 공격을 해서 거미를 터뜨리겠다는 건데 자 단검 두 발 왼쪽에 한발 그렇죠 들어갔어요. 두 발 본체 깔끔하고요. 비전 골렘의 영능력 누적 딜 그냥 넣어주겠다는 얘기죠. 네. 자 영 저 단검마저 명치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그것까지 노리는 건 약간 욕심이고 자 자 경기가 굉장히 빨리 끝날 것처럼 그나마 여기서 인프 폭발 인프 폭발 그래서 인프 옥 써야죠 써야 되는데 어디에 쓸 것인가 어쩔 수 없이 단검에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단검은 인프들이 맞아줄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한 건지 자, 고민이 돼요 여기서 솔직히 2대만 터져서 상관없는데 그래도 4대는 터져서 단검 방향을 일단 많이 만져주는 게 좋거든요 이게 2대 자, 그러면 이번 턴에 넣을 수 있는 자, 딜. 하사관. 끝났죠. 리로이도 있고 하사관도 있고. 리로이 하사관이면 끝났죠. 자, 공격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자, 그러면 돌진 사냥꾼 역시나 이제 흑마법사에게 유리한 이제 상성을 네. 가지고 현재 2대 1로 스코어 팀 스코어 따라왔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역시나 이제. 위니 악마, 네. 위니 아크글 다시 한번 플레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음에 안 드는 선수. 그리고 이제 소기메스코 선수는 사냥꾼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드루이드와 전사가 남은 상황이네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이거 위니 아크인 거 알았으니까 좀 더 쉽게 전략도 쉽게 짤 수 있고 멀리건도 좋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정복전의 매력인 것 같아요. 따라갈 수 있다. 따라갈 네.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가 중요하고 사실 솔직히 전사도 해볼만 하거든요, 지금. 네네. 사실 손님 전사가 네. 위니 흑마, 위니 아크가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손님 전사를 역시나 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역시나 네. 들게 되네요.
여기서 잘못해서 드루이드를 꺼냈다가 잡히면. 네네.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니아크를 상대로 상성이 불리한 상성이기 네. 때문에 가장 맨 마지막에 꺼낼 것처럼 네. 보이고요. 일단 전사를 졸업시키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이제 결승전 1경기 4세트 경기를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준비되는 즉시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바로 또 준비가 된 것 같네요. 결승전 네. 4세트 한번 만나보시죠. 내 것이다. 자, 결승전 1경기 4세트 시작했습니다. 자, 현재 마나앤드링 선수가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잡게 되면 경기가 바로 끝나게 되고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소기메스코 선수 경기를 따라가야 하는데, 자, 일단은 역시나 위니아크, 도끼가 두 장이면 말 다 했어요. 도끼 두 장이면 예. 초반에 그냥 필드 도끼로 치면서 밀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이거 공을 막는 자 그냥 뚫쳐. 바로 동전 써주면서 말씀하신 대로 동전 도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빨리 정리해야 되거든요. 자, 동전 한 입과 이글거리는 전쟁 도끼. 자,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게 거미도 바로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거미 잡고 사실상 이 코스트이기 때문에 네 감독관까지 내줄 네. 수 있잖아요. 거미 잡고 감독관으로 거미 한 마리 잡아주면서 예. 다음은 이제 인프두목 나올 차례인데. 그렇죠. 자, 이 인프두목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네. 내면의 분노를 사용하면은 공격력이 4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인프가 한 마리만 남을 수 네.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방어구 제작자를 사용하고 싶긴 할 건데. 이거는 그냥 생사제. 카드를 최대한 많이 드로우 해보겠다. 네. 라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했고요. 일단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선수도 계속 꾸준히 코스트마다 내줄 수 있거든요. 예예. 예. 하지만 근데 이제 손패에 악마가 없다는 게 약간 아쉬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지금 불안정화 9까지 들어왔고 예예. 예. 이제 드로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드로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자, 이런 방어 제약자와 같이 함께 내면의 분노 사용하고 있고요. 카드 한 장 드로우와 방어도까지. 노은 발명가. 그렇다면 여기서 구울까지 꺼낼 것 같은데요. 그냥 도끼를 사용하겠다. 네. 구울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도끼를 사용함으로써 먼저 그냥 잡아줍니다. 야, 이거 용감해요. 이거 뭐 나올지 모르는데 그냥 일단 달린 거거든요. 예. 어차피 상대방. 그렇죠. 달려볼 만해요. 나중에 나올 거 지금 잡겠다는 얘기죠. 운명의 판매. 운명의 판매. 하나는 손님 들어갔고요. 여기서 나오는 악마가 혹시라도 말가니스 같은 게 나오면 네. 난리 나요? 이 카드가 제가 알기론 그걸로 기억하는데 카드 손패를 버릴 때마다 네. 한 장 그렇죠. 버릴 때마다 1 플러스 1인데 예. 아마 버릴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손 안에 이제 버리는 카드들이 없을 거거든요. 누가 감이가 나온다면 버리겠지만 일단 정리됐고 자, 다음 드로우를 봐야 되는데 이제 뒷심이 부족합니다. 일단 파멸의 소병 나왔는데 네. 지금 당장 나갈 순 없어요. 그렇죠. 네. 자, 이거 단검고개사 쓰고 올빼미까지 나가나요? 말씀하신 대로 단검과 네. 올빼미를 사용할지 아니면은 파멸의 소병을 지금 내기는 약간 좀 애매한 네. 것 같고 먼저 카드 한 장 드로우해보네요. 코스트가 남기 때문에 인폭 폭발. 인폭 여기서 4 데미지가 떠야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3 데미지. 한번 3 데미지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서 인프 하나 불려주면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쪽은 손님과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거 맞아줘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명치 한 대쪽은 맞아줄 수 있다. 뭐 인프들이 때리는 건데 또 죽음의 이빨을 아마. 끼는 이유는 바로 다음 턴이죠 이제. 네. 다음 턴에 손님을 부르겠다는데 네. 손님과 소용돌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죽음의 이빨 또 있으니까요. 네. 역시나 상상 유리했는데 단검국에서 단검과 여기서 단검이 한 발을 노은 발명가에게 안 들어갔고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일단 다시 한번 손님
전사가 예. 어딜 내려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명치를 내려칠 건지 아니면은 아 단검. 단검을 잡겠다. 그렇죠. 지금은 공원선사를 때려주고 네. 이제 하수인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소용돌이 돌리고 마무리 일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말가니스가 나와도 상관없다. 자 여기서 소용돌이 돌려. 그렇죠. 이러면은 소용돌이와 마무리 일격. 어우 불려졌어요. 이러면은 좋죠. 지금 전사는 땡큐죠. 땡큐. 아 자, 마무리 일격까지. 네 마리까지 불어나고. 자 이러면 지금 흑마 어려워졌거든요. 큰일 났죠. 이러면 네. 이미 초반에 필드를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네. 초반 필드도 못 잡았고 답답합니다. 이게. 이래서 손님 전사가 도끼를 들고 시작하면 힘들다라는 게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로데브도 나오긴 했는데 사실 네. 워송과 저 굴까지 이용한다면 필드 위에 계속해서 손님이 불어나기 네. 때문에 힘들죠. 자, 이거 지금 흑마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아... 윈이 약하기 때문에 아마 광역기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되면 지금 게임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자 이번 타임 본체 공격 들어가고 불안정한 굴을 터트리면은 손님이 두 마리가 다시 증식을 하고 네. 공격을 할 수 네. 있게 되죠. 끝났죠. 아 킬각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오는 손님 두 마리 본체 공격 들어가면서 이번 턴 그렇죠. 네. 자 소기메스코 선수가 손님 전사로 상대방의 위니아크를 잡게 되면서 네. 2대 2까지 이제 경기를 따라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패패로 시작했는데 패패 네. 승승까지 네. 따라왔어요. 자 이제 드루이드가 어떻게 졸업하느냐만 남았는데 사실 전사의 선패가 너무 잘 풀렸었거든요. 드루이드도 이렇게 선패가 잘 풀려주면 그렇죠.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역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세트 네. 드루이드 대 흑마법사 이제 소기 메스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드루이드로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천년 듀오팀의 마음에 안 드는 선수는 흑마법사로 플레이를 네. 하게 됩니다. 일단 드루이드가 상당히 불리하죠. 이 매치업은 사실 달리기 싸움에서 드루이드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어떤 덱인지는 모르지만 역시 네. 대회에 나온 드루이드라면은 이제 네, 미드드루 네 거의 다 미드드루였기 때문에 미드드루 대 이제 위니아크가 말씀하신 네. 대로 상성이 불리하니까요 드루이드가 네. 아무래도 드루이드 예상을 하겠죠. 설마 네가 램프드를 들고 왔겠어? 아 네 그렇죠. 대회인데? 대회인데 설마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미드라고 생각하고 약간 지금 마음을 놓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상승이 워낙 유리하니까요. 맞습니다. 자, 결승전 1경기 이제 마지막 세트입니다. 마지막 세트 어떤 선수가 이길지 한번 경기 만나보시죠. 자, 헝거리의 듀오 토너먼트 결승전 1경기 5세트입니다. 5세트 여기서 이제 승리하는 선수가 팀의 팀스코어 네. 1승을 따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통해서 가려지게 되겠고요. 네. 역시나 미드드루 대 위니아크 네. 싸움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약을 찾아야죠. 아 약을 찾아야 돼요? 노루는 약을 찾아야 돼요. 일단 숲의 소자 들려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고 아, 천벌두장 천벌두장도 템포를 끊을 수 있기에 좋은 카드임에는 변함이 없는데 네. 역시나 다음 턴에 정신자극 네. 혹은 급속성장 네. 약을 찾아야 되는 약이 안 나와서 이럼 들어오 보겠죠? 천벌로 바로 자 여기서 타오리상까지 네. 천벌로 들어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천벌 들어오 네 이건 천벌 들어오 안 볼 이유가 없어요. 하수인 정리와 자. 동시에 카드 손패 한 장 들어옵니다. 알토베 드루이드 알토베 드루이드 이래도 느려요. 그래서 동전 인프 두목이 나오겠다는 얘긴데 이러면 이제 드루이드가 생각이 많아지는 이제 시점이 되죠. 그렇죠. 여기서 급속 성장 정신 자극이 네.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이러면 어흥해야죠. 그렇죠. 1 어흥. 네. 1 어흥. 본체 공격 들어가고 있고요. 인프를 불려줄 순 없으니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박사봉까지. 홍호소환사. 홍호방랑자. 자 일단은 송패 공호소환사가 두 마리가 잡혀있는 상황이고 네. 자 이번 필드에서 다르나소스 지원자 지금 나가는 건 사실 좋지 않아요. 다르나소스 지원가가 지금 나가는 건 진짜 정말 안 좋거든요. 바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네네. 자 그러면은 천벌로 드로우 한 장 더 보나요? 그렇죠.
3벌, 3데미지, 그리고 다나서스 지원자. 한탄 살리겠다. 자, 근데 인프 폭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폭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에게 마나 수정 하나 줘도 된다. 자, 이러면 예, 바로 6코스트 턴. 그러니까 타우리스단. 6마나 플레이할 수 있죠. 타우리스단 실바나스 플레이가 가능한데 예, 그냥 바로 명치를 때려주겠다. 지식의 고려장량 들어오. 자, 여기서 타우리스단이냐 실바나스냐 아니면 바로 침묵을 걸어서 끊어주는 거. 예, 침묵을 걸 건지인데 실바나스가 나오네요. 자, 이러면 실바나스 교환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겠다고 인데 자, 여기서 인풋 폭발 데미지 폭발. 4 데미지 4 데미지 좋아요. 자, 이제 실바나스 방향 봐야죠. 여기서 서열만 네, 공허수한을 가져가진 않겠죠? 설마 여기서? 오 지금 방향이 깜짝 놀랐죠. 네, 네 왼쪽으로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휘둘러 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미 선패의 적이 지금 흑마가 선패의 엄청난 카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 뭐 나훈아 씨 말가니스 공원소환사 네. 파멸 소병까지. 네. 지금 쓰고 싶은데 아, 안 잡겠다. 안 잡겠다인 건지 아니면은 안 잡겠다. 이거 어차피 여기서 잡아줬을 네. 경우에 말가니스가 나온다면은 상대방 이렇게 잡았어요? 글쎄요. 자, 그럼 나오라신. 공허소환사.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네,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사실 흑마법사가 이렇게 필드가 전개되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변수 가짓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둘 중에 하나 나오거든요. 이제는 이번 타이밍에 로드에브 올라와 주면은 자 지금 예. 드루이드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요. 야생의 포효 드로우. 자, 여기서 드로우 보겠죠? 체력을 회복하나요? 그래서 카드 수정으로 네, 급속성장 박사붐. 자, 그러면 여기서 교환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냥 필드 정리하고 박사붐. 이러면 그냥 내가 필드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질 수가 없다. 자구니아 포만 조심하면은 내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자, 여기서 맛 박사붐을 하기엔 네. 부담이 너무 심해요. 아, 네, 지금 소기 베스코 선수 덱 안에 나이사가 없는 건지 네네. 아니면 안 나온 건지 일단 뭐 미드 드루이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이런 사냥꾼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맛사붐 어쩔 네. 수 없이 나가네요. 자, 여기서 드로우 카다장 드로우 데르비안 단검 거미 유럽길린 거미. 여기서 단검 네. 한 발이 폭탄! 거미! 그러면 두 마리 폭탄 다시 한 발? 두 발 또 들어가죠? 폭탄! 거미! 자, 폭탄이 4 데미지! 잡았어요! 이러면은! 이야, 대박! 이러면 하늘이 돕는 거죠. 폭탄이 돕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판 너가 이겨! 네. 와, 또 단검까지 깔끔하게! 필드 정리 해버렸어요, 깔끔하게. 자, 체력 11 남은 네. 상황! 이거 단검이 캐리한 거죠. 혈기사라뇨. 혈기사. 요즘 워낙 빛의 성기사가 많기 때문에. 예. 천상의 보호 막 빨아먹겠다. 아하. 하지만. 페페 승승까지는 왔는데. 네. 한 고비를 못 넘어요. 지금 방법이 없거든요. 일단 이렇게 되면. 예. 도발벽은 치긴 쳐야죠. 도발을 걸긴 하는데 네. 문제는 자 도발을 하고 네 폭탄도 있고 지금 숲의 수호자 나가서 잡아줘야죠 일단. 아 네 일단 필드에 12딜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면 자, 이번 턴 폭탄 방향 폭탄이 과연 또 어디로 3데미지 역 4뎀 정리해버리고 자 이번 턴 킬각이 말가니스 그냥 나가네요. 아하 이건 그냥 안전하게 어차피 내가 네, 이긴 게임 이겼다 네 굳히겠다 라는 거죠. 네. 자 이러면 페페 승승까지는 따라왔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세트 내주게 되면서 수천년 듀오 팀에서 먼저 네. 1승을 거둬갑니다. 사실 드루이드가 지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렇죠. 네. 약을 네. 못 찾은 드루이드가 힘이 딸려서 지는 네 그런 거였고 거기다가 단검고개사와 그 폭탄들의 데미지가 박사붐을 사실 저는 당연히 네. 박사붐끼리 교환을 할 것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단검과 폭탄 딜 때문에 네. 네. 깔끔하게 정리가 돼버리면서 게임이 거기서 그냥 끝났죠.
게임이 터졌죠 거의. 네, 터진 네. 거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수천년 듀오 팀의 마음에 안 드는 선수가 먼저 1승을 따내갔고요. 자 바로 그 이어서 만나보는 경기는 이제 래플 선수 대 페코 선수의 경기. 네. 또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경기는 저희가 잠시 광고 보고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